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해시 브라운, 통스팸, 양념 닭다리, 치킨 너겟, 감자튀김,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퐁듀, 체다 치즈 퐁듀까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양념치킨부터 치즈퐁듀에 찍어 먹어볼게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치즈 퐁듀랑 치킨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다음 치킨 너겟. 와. 미쳤다. 해시 브라운 체다 치즈 찍을게요.
아, 그냥 치즈 퐁듀보다 체다 치즈가 훨씬 더 담백한 것 같아요. 통스팸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볼게요. 와, 소에까지 잘 익었어요. 이번 치킨은 체다 치즈 퐁듀. 이번엔 두 가지 맛 치즈를 한 번에. 치킨너겟 3개 한 번에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입.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맛 치즈퐁듀에 다양한 튀김류를 한번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기존의 이 바삭한 튀김류에 쫀득한 치즈퐁듀가 묻어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식감을 내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포만감도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배도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치즈퐁듀도 두 가지 맛으로 준비하니까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먹는 내내 지루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